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래TV 차우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하나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솔루션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나는 키워드가 한 두 개 정도가 있죠. 태양과 수소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일단 니콜라 리스크를 털어냈어요. 예전에 그 니콜라 쪽에 수소 부분을 좀 투자했는데 니콜라가 뭐 사기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 있죠. 자, 일단은 수소 트럭 업체예요. 니콜라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미국 정부가 제기했던 사기 의혹에 대해서 협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2018년도에 1억 달러, 그러니까 1200억 정도를 좀 투자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 이러면서 이 투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국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었죠. 일단 니콜라가 지난 4일에 뭐 발표한 경영 실적을 좀 보고서를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잠재적 합의를 위해서 한 1500억 정도를 마련을 했다라고 하네요. 일단 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은 지난 9월이었고요. 미국의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트레버 밀턴이 수십 가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 부분에 의해서 트레버 밀턴 전 회장이 사임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SEC와 법무부가 조사까지 들어갔었습니다. 일단은 니콜라의 이번 벌금은 뭐 SEC 조사와 민사소송이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고려하고 있고요. 뭐 조사에서 비롯된 사업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관측하는 부분이 조금 우세하다라고 합니다. 벌금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직후 니콜라 주가가 하루 새 20% 이상 급등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의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 거고요.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가 좀 투자했던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, 이런 좀 기대감도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니콜라 수소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하나의 수소 로드맵 차질에는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가 2018년도에 미국 현지에서 공동법인 그린 니콜라 홀딩스를 설립을 했고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갖고 니콜라 주식에 2213만 주 정도를 이제 취득을 했었죠. 참 뭐 일단은 뭐 상장 직후 꽤 많이 올라갔다가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으면서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로 감내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일단 뭐 니콜라 주가가 오를수록 하나가 가질 수 있는 현금 규모가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. 하나는 이 자금을 수소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과 수소 밸류체인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죠. 수소 트럭에 대해서 다양한 시운전과 검증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료한 니콜라는 뭐 가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요. 일단은 뭐 하나 솔루션 입장에서는 수소 트럭 이런 것보다는 일단 수소라는 그 키워드 쪽에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수소 충전소 우선 운영권이라든지 태양광을 생산된 수소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한 바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수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. 그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그 운송된 부분을 좀 분배하는 과정,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러 개의 회사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밸류 체인을 만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나 에너지와 하나 종합화학뿐만 아니라 솔루션까지 3사가 2023년 하반기부터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글쎄요,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조금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, 그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던가,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니콜라라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그뿐만 아니라 QCL 부분도 역시 적자가 한 1000억 정도로 늘어났죠. 전분기 대비 더 늘어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
글로벌 산업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, 이것도 모자라갖고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수소 부분에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.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한 2천억, 3천억 정도였는데 이미 그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에서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수소라는 부분이 좀 미래 성장 가치를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,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운송 부분이 조금 물류가 조금 수월하게 풀린다라고 하면 태양광부터 조금씩 돌아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관련해 갖고 여기에서부터 충분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입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서 차트 흐름 보면 될 것 같고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,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고요. 3분 허브리핑하는 영상 혹시 받아보고 계시나요? 요거 안 받아보셨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영상이에요. 요거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저희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26일까지 저희가 1년에 120만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, 굳이 한 주, 두 주, 석 뭐 3주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한테 먼저 컨택을 하셔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설명 다 들어보시고 저희 뭐 여기 수익 인증 이쪽에 가셔갖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굳이 3주라는 시간까지 필요할까 싶습니다. 예,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